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검정 머리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 금발이 숨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짱 큽니다. 왕머리. 네. 제가 첫 번째 신인데 제가 얼른 첫 스타트를 잘해서 오늘의 촬영이 슉슉 잘 진행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달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유주한테 강습받고 올걸. 뛴다, 액션. 오케이, 컷. 어디 길을 가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선택해가지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찍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지, 그런 선택일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달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기똥차게 뛰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있으면 될까요?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정도의 속도? 제가 제일 잘해요. 달려오는 정도? 네, 네. 열심히 뛰어도 아마 사이즈? 제가 생각보다 잘 달려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고 이렇게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촬영이 끝나면 당장 이 가발을 벗어 던질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 열심히 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이 산을 뛰러 제가 왔습니다. 할 거야? 당연하자. 어려졌다. 데려다 주고 올게 아무도. 아 벌레가 너무 많아. 방금 약간 처음 달리는 거. 아 굉장히 힘드네. 한 바퀴 뛰는데. 여기서 바로 나의 운동량이 드러나는 거지. 아 근데 나 운동 진짜 많이 하는데? 아 오늘 교차로 뮤직비디오 현장이에요. 대자뷰. 냅다 달리면 돼요. 어 심히 뛴다. 심히 달리기가 늘었네. 그래서 제가 좀 달리기가 줄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때는 이 잠바를 위에 입고도 추워가지고 핫팩을 붙이고 막 이렇게 가세요.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와 추워 보여. 어떻게 이렇게 화창한 색감이 이렇게 안 깨낀 것처럼 돼요? 춥게 나오네. 보고 들어주세요. 아니요 천천히 뛰고 있어요. 지금 빨리 뛰지 말라 하셨어. 노력해서 천천히 뛰고 있어요. 맨발로 뛰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맨발로 보일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 좀 나왔지. 좀 나아요? 좀 나아요? 컷. 지금 모니터를 보니까 그림에 더 빠져들고 싶어서. 아, 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장소를 찾으셨지?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런 숲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런 그림 안에 녹아들 수 있다니 진짜 영광스러운. 제가 맨발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숲길을 맨발로 누려보겠어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린 언니가 큰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달렸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제가 엄청 겁을 먹었거든요. 저 가지처럼 생긴 길 때문에. 가짜래요. 카메라 한 번만 줘보실래요? 으에 버리셔.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위에를 봤는데 지금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약간 힐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촬영이 빡빡하고 힘들 때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스탠바이 할 때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잠깐 다른 세상 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잠깐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네, 컷. 여기에서 거꾸로 내려. 굿이브닝. 여기는 진짜 산속입니다, 여러분. 산속이고 이제 막 길을 헤매이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예쁘긴 하네요. 내가 봐도 그래요.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드레스가 예쁜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에게나 우리 스태프들에게나 살짝 조금의 짐덩이에요. 진짜 하나 움직이려면 다 같이 들고 영차영차 가고 또 어디 갈 때도 이렇게 가고 아까 차에 탈 때도 제가 몸 집어넣으면 이 치마 더미를 안쪽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두 명 타야 할게 제가 다 채운 거예요 거기를. 와 이게 진짜 부피가 여러분 진짜 부피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움직이게. 이게 지금 뛰고 있는 게 트레일러일 텐데 멤버들별로 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들 입고 있는 의상이 과거의 의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탁 등장을 하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친구의 어떤 성장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조금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는 지금의 모습이니까 변화? 변신? 뭐 이런 거? 됐는데? 됐는데? 아니 저렇게 바닥 거꾸로 누워봐요. 아이고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아이고 이걸 잡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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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잘 넘어졌습니다. 잘 넘어졌어. 오오 자연스러운데? 오 괜찮아. 이게 벌레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잘 넘어졌어요. 이거 한 큐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좀 예쁘게 넘어질까 그랬나 봐요. 정말. 아 너무 이뻤어. 너무 이뻐. 진짜요? 너무 리얼하게 넘어졌는데. 가자고. 그러면은 저는 환복해 볼게요. 환복. 어때요? 제 의상 마음에 드시나요? 예린이 끝났나? 예린이 끝났어요. 오늘 많이 한 거 있어요. 쌤이 메이크업 해주실 때마다 이게 다? 이게 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사과나무예요. 제 사과나무는 아니고 제가 발견한 듯한 사과나무죠. 빨리빨리 잘 해내서 우리 멤버들도 얼른 집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과 잡을 수 있어요? 사과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아 너무 좋았다. 아주 역시 이렇게야. 아 애플. 됐어. 부감. 안녕하십니까. 계단이 아니요. 애플이라서 애플 박스를 잠깐 밟았을 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요. 저 나무가 아주 커다란 나무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기는 야밤. 어머, 메이저님 지금 몇 시예요? 제 생일이 벌써 8시 56분이 되었어요. 지금 브이앱도 못하고 뭔가 글도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막 보이스 브이앱 이런 것도 약간 지금 계속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버디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속상해요. 버디들 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날 잊지 말아줘. 어? 뭐지? 여기는 너무 티 보는 자세인데 지금 저 마지막 정남도 끝나갑니다. 새로운 우리 촬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희 세상의 속세와 근래를 벗어난 이곳을 떠납니다. 찾아오셨군요, 저를. 혼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겹게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뮤직비디오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은 많은 버디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하는 퇴근.